안녕하세요. 제이콥을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 발간 기념 북토크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가이드북의 기획과 오늘 이 북토크의 사회까지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윤민혜 매니저입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시리즈를 맡은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가이드북인데요. 이번에는 기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재무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행사장 뒤편에 보시면 이전 가이드북들을 저희가 전시를 해놨는데요. 투자 유치 가이드북, HR 가이드북, 그리고 투자 계약서 가이드북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희가 북토크를 신청을 딱 이틀 받았는데 이틀 만에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스타트업에게 재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토크는 가이드북의 공동저자인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회계사님들을 모시고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을 짧게 들어보시는 시간과 가이드북에 참여해주신 재무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패널 토크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널 토크가 끝나고 나서는 현장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회계사님들을 모시고 저자 스피치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재경 대표님께서 저자 소개 및 책을 쓰게 된 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다 채워질 줄 몰랐고요. 사실 조금 걱정했었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날이 너무 덥습니다. 이게 더우신데 와주신 만큼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책 한번 받아보셨죠? 제이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이고 저희 회계법인 마일스톤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이제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자 스피치의 첫 번째 파트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계법인 마일스톤 대표를 맡고 있는 양재경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자인데요. 저자는 책에 보시면 저 개인 양재경 회계사가 아닙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입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을 사실 이번 북토크를 통해서 이번 책의 발간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유명한 뭔가 명성이 있는 회계법인이 아니라서 저희 이제 회사의 로고고요. 마일스톤은 뜻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로 위에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저희 회계법인을 한 줄로 설명해보라, 한마디로 설명해보라, 간략하게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이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스타트업의 운영에 있어서 마주하는 숫자와 관련된 모든 이슈들에 대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글자들이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린 회사 소개서에 서비스 라인으로 쭉 적혀 있는 것들입니다. 보면 기장, 자문, 스톡옵션, 임의감사, 법정감사, 주주가서, 지분거래, 투자 및 인수, IPO, 딜까지. 그래서 스타트업의 정말 설립부터 마지막까지 저희가 숫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저희 회계법인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라인에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면 시간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뭘 하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리고 나서 물어볼 것이 없으니 자문을 하고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시리즈 A, 시리즈 B가 되면은 투자 유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투자자에서 임의감사를 받아오라고 하게 되고 더 회사가 커지면은 이제 외관법상 법정감사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쭉 결국에는 가다 보면은 마지막엔 엑싯, IPO를 준비하든 아니면은 M&A, 매각을 하든 딜까지. 그래서 저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이게 뭐 저희가 슬로건을 만들어야지 해서 이 슬로건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번 쭉 나열해봤어요. 한번 쭉 나열해보고 이게 뭔가 한마디 하나의 언어로 한 문장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을
저희 고객사분께서 해주셨습니다. 마일스톤이랑 일해보니까 되게 독특한 것 같다. 시장에 마일스톤밖에 없는 것 같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정말 함께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마일스톤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저희 회사의 슬로건으로 쓰게 됐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또 다른 키워드인데요. 유튜브입니다. 아까 감사하게도 저 보시고 퓨처플레이에서 오셨는데 유튜브 잘 봤다고 해주셨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유튜브 구독자 계시나요? 혹시 핸드폰을 열어서 휴화를 찍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고 구독자 2만 4천 명이고요. 비공식 회계법인 구독자 1위입니다. 참고로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2위는 3일회계법인이겠죠. 3일회계법인이 제가 오늘 아침에 구독자 체크했는데 만 명. 저희 회계법인 마일스톤 2만 4천 명이고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 나와서 보시면 뭐 브이로그도 찍고요. 회계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요. 기업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재무제표로 있는 기업 분석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스타벅스 이야기도 다뤘고요. 제주맥주 이야기도 다뤘고요. 그리고 에르메스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이유도 다뤘고 그리고 네이버의 자기 주식도 다뤘고 이런 것들은 다 유튜브에 있는 기업 분석을 저희가 텍스트화 시키고 칼럼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단순히 보면 얘네 뭐 이런 거 왜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재무제표를 그리고 회계를 세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알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쉽게 더 전달할 수 있나 하는 이제 고민의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저희가 유튜브를 2020년에 시작했거든요. 한 번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 8월이잖아요. 아직도 해? 유튜브를 3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고 한번 구독 네 시간 나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자 소개였고요. 회계법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이고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앞에 보면 이 책은 2021년부터 저희 소속 회계사들이 쓴 칼럼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전에 왜 저희가 칼럼을 쓰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칼럼을 쓰게 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물어보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서에서도 적혀있듯이 저희 지금 고객사가 한 550개, 한 600개 정도 되거든요. 물어보는 게 비슷해요. 뭐 예를 들자면 스톡옵션. 저희 벤처기업인데 스톡옵션 이번에 부여하려고 하는데 뭐 세제 혜택이 있다던데 그건 뭔가요? 또 저희 이번에 유상증자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액면가로 해도 되나요? 그냥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비슷한데? 고민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칼럼을 써서 플랫텀과 벤처스퀘어에 이제 기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수로 이 칼럼을 보고 연락을 드렸다. 이 칼럼 쓰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라는 전화가 정말 심심치 않게 합니다. 실제로 어제만 해도 저희 나유영 상무님이 쓰신 플립에 대한 칼럼을 보고 연락을 줬다. 문의할 게 있다. 라고 저희 쪽에 연락 주셨거든요. 보면 물어볼 것이 없고 다들 구글 뒤지고 있고 네이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사람들의 생각보다 물어보는 게 비슷하고 생각보다 물어볼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아깝냐면요. 저희가 고객한테 나가는 뭐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많은 시간을 씁니다.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뭐 예를 들자면 직답이 가능한 질문도 있지만 저희가 직답을 할 수 없는 질문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이거 조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부에서 엄청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그걸 또 저희가 정제된 언어로 쓰고 있고 이거를 이메일과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게 제 생각에는 회사 안에서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거를 그냥 A 스타트업한테만 주지 말고 저희가 조금 좀 더 읽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서 칼럼의 형태로 한번 써봐서 이거를 배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물어볼 것이 없구나, 물어보는 게 비슷하구나, 그리고 저희가 드린 시간에 비해서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3년 8월인데요. 7월 말까지 누적 칼럼 수는 지금 260개
260개가 되고 있습니다. 260개가 되고 참고로 저희 소속 회계사님들하고 가끔가다 이제 밥 먹으면서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칼럼 쓰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제일 하기 싫은 업무는 칼럼 쓰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저희 회계사들이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쓰고요. 어떤 주제를 쓸지 정말 시간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칼럼들이 260개가 지금 모여 있고 이 중에서 사실 지면상의 이유로 저희가 절반밖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공식 블로그 마일로그라고 해가지고 260개의 칼럼을 저희가 다 이렇게 알카이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다가 책은 단계별로 쭉 서술이 돼 있어요. 초기 단계, 성장기 단계, 후기 단계. 하지만 저희 마일로그는 단계별로 알카이빙을 해놓은 게 아니라 주제별로 알카이빙을 해놨어요. 스톡옵션, 밸류에이션, 딜, 지분거래. 그래서 책에 보시고 뭔가 스톡옵션 더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 더 없을까 하면은 저희 마일로그 한번 들어와 주시면 정리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칼럼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책으로 엮게 된 계기. 작년 10월, 22년 10월에 제가 영광스러운 메일을 한 통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저희가 아예 일면식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뭐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는 있었고 이제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이드북 네 번째 시리즈를 내고 싶은데 재무관리, 재무회계 쪽으로 내고 싶다. 근데 마일스톤이 적합한 것 같다라는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흔쾌히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렸고 왜 제가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앞에 나온 세 권의 사실 가이드북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HR, 투자유치, 그리고 투자계약서. 근데 이 뭔가 시리즈에 저희가 이름을 나란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회였기 때문에 제가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회계법인 마일스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지 센터장님과 그리고 유민혜 매니저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자 스피치 첫 번째 파트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나유영 상무님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겪은 뭐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마일스톤의 나유영 상무님께서 두 번째 저자 스피치를 맡아 주실 텐데요. 나유영 상무님께서는 책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나유영 파트너님도 박수로 모셔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나유영 회계사라고 하고요. 이번 저희 네 번째 가이드북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회계법인에서 이제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한 게 시작점이 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2021년에 이제 회사를 잠깐 휴직하게 돼서 대표님이 저를 일단 딱 부르시더니 두 가지만 해주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을 좀 정리를 해서 알카이빙을 잘 해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부터 칼럼을 기고할 거니까 칼럼을 두 개 정도 써주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실 처음 칼럼을 딱 쓰라고 해서 주제부터 뭘 정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이제 스타트업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을 하고 저는 휴직을 했었고 근데 돌아왔는데도 저희 회계법인은 이제 뚝심 있게 열심히 칼럼을 계속 기고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제가 이 프로젝트의 시작과 마지막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저희 책에 대해서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 꼽자면은 저희 그 책은 사실 모든 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에요. 아까 저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희 법인의 슬로건인 사업의 시작부터 정점까지라는 저희 회계법인의 슬로건처럼 저희 회계법인의 클라이언트는 사실 초기 단계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리즈 A, B에 투자를 유치하는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 그리고 익짓을 준비하는 이제 후기 단계의 스타트업까지 클라이언트군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자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들을 책으로 엮은 거기 때문에 저희 책의 독자층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장기, 후기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저희 책의 특징은 바로 백과사전식 구성의 재무 활용서인데요. 사실 저희 책은 소설책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관련 주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찾아서 읽는 그런 형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칼럼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칼럼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주셨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측에서 이제 이거를 그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거에 맞게 각 단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그 단계에 맞게 구성을 해서 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다만 그래도 뭐 초기 단계의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초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후기 단계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뭐 기업 입지시나 아니면 세무 전략 같은 거를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좋은 거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각 그때 발견된 그 발생하는 이슈에 따라서 저희 책에 이제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꼽는 저희 책의 특징은 이제 이 책은 한 명의 저자가 쓴 건 아니고 저희 대표님을 비롯한 MMP의 김기현 회계사님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의 회계사가 저자로 참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두루두루 다 경험이 많으시지만 각자 강점이 있는 M&A, 세무, 뭐 감사 이런 각자의 강점이 있는 파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자문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10명의 회계사의 노하우가 응집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이제 기획하게 된 그 시점에는 저희가 한 200개 정도의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이 200개의 칼럼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뭐 중복되는 내용은 좀 제외하고 조금 주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외를 해서 한 184개 정도를 기준으로 1차 편집본을 만들었는데 저희 이제 이 출판을 담당해 주시던 클라우드9의 안현주 대표님께서 1차 편집본을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기를 아 책의 내용은 좋은데 너무 많다 다 낸 건 두 권의 분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사실 그때가 제일 이 책을 만들면서 큰 고비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시 내용을 좀 추려보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삭제를 하고 해서 한 130여 개 정도로 줄여봤어요. 그래도 저희 책이 단행본치고는 좀 두껍게 지금 제작이 됐는데 그만큼 저희가 핵심적인 스타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포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저희 책의 특징이었고 저희 책이 PDF로는 이미 배포가 되었지만 실물 책자로는 아직 배포가 많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책을 한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책을 검토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장 단계인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재무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한테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코파운더와의 지분관계 정리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세무 관련 이슈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수록이 돼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성장 단계의 화두는 투자 유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실제 사례에 적용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원가 회계나 아니면 그 관리 회계에 관련해서도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아 우리 회사에도 혹시 이런 게 적용이 될까라고 한번 저희 책을 참고해서 짚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후기 단계는 익짓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M&A나 IPO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 또 회사가 스케일업하면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조인트 벤처라든지 그런 회계적 이벤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를 따로 뽑아서 마지막 부를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장은 세제 혜택이에요. 사실 세제 혜택의 뭐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이런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가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게 우리의 세액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대략적인 틀은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책을 그런 개념을 잡는 용도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대표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스타트업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이슈 중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스톡 옵션이에요. 그래서 스톡 옵션에 관련된 세제 혜택이나 뭐 부여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에 사이사이에 이제 각 부의 사이사이에 스타트업 현장에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전문가님들의 이제 생생한 인터뷰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윤민혜 매니저님과 유아영 매니저님이 힘써주셔서 담겨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잘 참고해 보시면 저희 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저희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패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지금 준비 다 되셨으면은 스피치에 이어서 오늘의 모더레이터까지 맡아주신 양재경 대표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저자 스피치에도 인사드렸는데 모더레이터까지 맡게 됐습니다. 네, 양재경 회사입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세 분은요, 책에 참여하신 이제 회계사님들이고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세 분은 책에 있는 인터뷰로서 참여하신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 그리고 스타트업 CFO님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기 쿠켓 한광택 CFO님부터 자기소개 및 이 책에 참여하게 된 계기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좀 못되게 재무일만 쭉 하고 있는 쿠켓에서 근무 CFO로 근무하고 있는 한광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기에 이 인터뷰 패널로서 인터뷰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완전 스타트업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어서 실제 도움이 되는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좋은 기회 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만나고 즐거운 경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즐거운 북토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백패커의 CFO 맡고 있는 송승훈이라고 합니다. 백패커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운영하는 아이디어스, 그리고 창작자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 그리고 창작자 멤버십 커뮤니티 스테디오라고 하는 지난해 런칭한 새로운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 같은 경우도 실제 아까 양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기존 가이드북이 워낙에 제가 너무 잘 읽고 너무 좋은 책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기회를 좀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가이드북 어떤 식으로 좀 준비가 될까 많은 실무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 전에 초고를 먼저 좀 읽고 나서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내용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인터뷰도 조금 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좀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많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쿼타랩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동현이고요. 저희는 아마 법인명보다는 쿼타북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아마 조금 더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이
이번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저도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있었던 그 시리즈가 워낙 그냥 업계에서 인기가 굉장하기도 하고 거의 뭐 표준같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업체 안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여기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아까 그 대표님께서 이제 처음에 발표해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 질문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제가 느꼈을 때도 질문과 유사하게 실수들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그동안 많은 실수를 해왔고 앞으로 저희도 많은 더 많은 실수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저희 실수들을 다른 분들이 똑같이 안 겪으시면 훨씬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도 이렇게 그나마 조금 아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저기 녹여낼 수 있게 됐고 이런 거 토대로 다른 분들도 이제 도움을 많이 그 얻어 가실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따가 또 추가적인 얘기들 또 많이 오고 갈 것 같은데 그때도 뭐 잘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또 질문 주시면 저희도 성심성의껏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MMP의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MMP는 마일스톤 M&A 파트너스의 약자고요. 아까 슬로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의 정점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A 관련돼서 오늘 궁금하신 부분들 뭐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M&A라는 게 뭐 꼭 정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스타트업을 또 인수하는 데 그러니까 기업이 커져서 본인이 인수하는 데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김윤모 회계사라고 하고요. 네, 뭐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영광스러운 이메일을 제가 처음 받아서 네. 제가 이제 원래 서울 쪽이랑 좀 일을 하고 있었어서 네.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메일을 받았을 때 느꼈던 느낌보다 훨씬 네. 책도 잘 나오고 행사도 커진 것 같아서 좋은 마음에 한번 숟가락을 좀 얹어봤고요. 네. 저도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좋은 생각들이 흩어져 있는 게 좀 아쉬워서 칼럼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칼럼들이 되게 좋은 생각들이 흩어져 있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번 기회에 네, 책으로 잘 정리돼서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뭐 책을 통해서 혹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전에 스피치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나유영 회계사인데요. 저는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줄이고 네, 다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패널 6명 소개 이제 간략하게 마쳤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부토크 신청하실 때 요청드린 게 있었어요. 사전 질문, 궁금한 사항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성심성의껏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부터 먼저 다루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CFO였습니다. CFO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CFO 도대체 언제 뽑아야 되나? 그리고 CFO를 뽑아야 된다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나? 누굴 뽑아야 되나? 이 질문이 정말 최다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최동현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쿼타랩은 지금 CFO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는 지금은 이제 CFO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 상태입니다. 아, 네네. 그 인터뷰 내용 보면은 거기에 CFO 영입은 신중하게라고 써있는데 신중하게 영입하신 건가요? 저희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진행이 된 뭐 진행을 하고자 했던 상황이었긴 했고요. 네. 사실 저희는 조금 더 운이 좋다면 저희 이제 코파운더 중에 한 분이 그 역할을 좀 이어받으시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어찌 보면 좀 검증된 분을 좀 안전하게 그런 역할로서 저희가 더 이렇게 좀 모시게 됐다? 라는 좀 약간 좀 다른 케이스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제가 송승훈 CFO님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 누굴 뽑아야 되나요?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IR과 펀딩이 또 중요하거나 뭐 파운더 분께서 또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성장 기업에 있는 그 CFO로서 제 생각을 잠깐 뭐 또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비용만을 아무래도 코스트 센터로서만 집행을 할 때는 잘
그 원가 아 저기 뭐지 원장 경영이라는 표현도 책에서도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 관리들 실제로 벌어졌던 것들을 잘 기록만 하면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라이브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라이브 단계가 될 때는 궁극적으로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고객 지표가 쌓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캐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쌓이면서 구조적으로 책에서도 역시 또 언급되는 공원익 분석이라고 하는 관리회계 파트가 좀 붙어야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나아가는 방향과 전략적인 방향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전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조직의 구조와 정렬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되는 얘기들을 상위 레벨에 좀 바라봐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할 때 저는 CFO 또는 CFO 레벨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CFO로서의 포텐셜을 가진 분이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그 타이밍의 관점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이 CFO냐 그럼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연관해서 하면은 저는 크게는 CFO라고 하면 크게 이제 뭐 네로 센스의 CFO와 브로드 센스의 CFO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네로 센스의 CFO라고 하면 전통적인 CFO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 회계, 자금, 그리고 세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컴플라이언스에 관련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 매니저, 컨트롤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CFO 역할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브로드 센스의 CFO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협의의 CFO 플러스 조직의 전략과 방향성, 사업 방향성 그리고 실제 조직이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더 구조를 갖춰야 되고 우리가 보완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실제 대표를 뿐만 아니라 주요 경영진들과 디스커션 파트너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역별로만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스, 일반 재무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재무와 회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 숫자 이면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숫자 뒤에 있는 스토리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또 많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들 실질적으로 뭐 SQL을 다루진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파이낸스와 비즈니스와 데이터라고 하니 삼박자가 조금 더 어느 정도는 갖추신 하지만 또는 갖추진 않더라도 항상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CFO로서의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 아닐까 뭐 저도 아직 CFO이긴 합니다만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바라보는 바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국회대 한광훈 아니 한광택 CFO님. 네 앞에서 송승훈 CFO님께서 뭔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과 상당히 겹치는 내용들을 다 얘기하시면서 좀 머리가 하얘진 상황이고요. 예. 질문인즉슨 CFO를 언제 채용하고 언제 모시는 게 중요하냐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회사 여력이 될 때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코스트 센터예요. CFO라는 롤 자체는 앞서 그 CFO님 말씀 주셨지만 그 회계 쪽의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데이터도 보면서 의사결정에 올바르게 개입할 수 있는 CFO는 당연하게 비쌉니다. 시장에 잘 많지도 않고요. 비싸요. 그래서 뭐 회계 쪽에 집중된 사람, 자금 쪽에 집중된 사람, 관리에게, 재무에게 어느 한 쪽으로 집중된 사람들을 뽑는 건 그나마 나은데 이 모든 걸 하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이 처음에 파운더들과 그 생각을, 에고를 공유하면서 같은 정책 방향성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CFO는 어쩌면 유니콘 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 좋은 말씀들 다 주셨지만 저는 대표적인 코스트 센터인 CFO는 최소한 어찌됐든 그 시리즈 A, B, C가 됐든 어느 정도는 투자자가 구체화가 되고 그 돈이 들어올 시점에 그 회사의 재무적인 정보나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싶어 할 때 그 타이밍에 그들이 원하는 CFO의 어떤 그 DNA랑 맞춰서 뽑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심지어 제가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 파운더들 중에서 코파운더들 중에서 누군가는 CFO 롤을 하고 그 이후에 혹시나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어서 스텝다운을 하시고 어떤 분을 모셨다고 할지라도 주요 주주들이 바뀌게 되면 그 CFO는 또 니즈에 따라서 교체되는 경우가 되게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금을 유입받을 때 투자를 받을 때 그 예비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자로 변환되었을 때 그 시점에 약간 CFO들을 바꾸거나 주요 CFO 포지션을 스태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리고 코스트 대표적인 코스트 센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CFO만 뽑아놓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CFO는 보통 본인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스태핑 밑에 조직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 전반적으로 엑셀만 쭉 밟으면 되는 회사에 브레이크 기능들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CFO의 주요 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모로 그 사람한테 나가는 페이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 시점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팀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팀원은 파운더가 4명이었거든요. 코파운더가 4명인데 넷 중에서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CFO 롤을 했었어요. 약간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세일즈하고 그 다음에 사진기 있는 사람이 에디터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롤이 없는 사람이 CEO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나눠가지고 난 다음에 넌 말도 못하고 계산기도 없고 카메라도 없으니까 대표를 해라. 뭐 이렇게 나눴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초창기에 이제 마음 맞는 머리가 서로가 어느 정도는 그 긴장 관계와 대립 관계가 있더라도 뇌를 어느 정도는 사고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CFO 롤을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돈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돈 관리와 투자자 커뮤니케이션과 런웨이에 대한 캐시플로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롤이 어떤 롤이냐, CFO가 롤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어떤 롤이냐를 보면서 코스트를 돈을 생각해가지고 채용을 하시는 게 좀 현실적인 조언이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봅니다. 네, 예, 현실적인 조언인데 제가 듣고 있으니까 이거 못 뽑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이건 추가적인 질문인데 송승훈 CFO님이 한광태 CFO님이 말씀하실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공감하셨거든요. 제가 왜 그거를 캐치한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사실 뒤에 질문 중에 내부 통제 쪽도 있긴 해서 그때 이제 말씀을 좀 하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단 CFO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또 의사결정들이 너무 빠르게 급발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손익분석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은 빠른 속도와 실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제도와 프로세스와 그런 것들은 일단 풀어놓은 채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CFO들이라고 하는 게 아까 CFO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런 제도와 그 규정, 뭐 정결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프로세스에 원래는 또 관리적인 마인드가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전혀 없는 이런 그냥 애자일리티만 가지고 이렇게 달려나간 조직을 보면은 뭔가 불안한 마음들을 항상 본능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실제로 CFO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한 약간 뷰로크라틱하게 관리적으로 너무나 많이 통제를 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본능을 내려앉히고 정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이 회사에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어떤 것들인가 가장 미니멈 레벨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풀 수 있고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파트가 실제로 그 단순한 재무 회계와 관리 쪽에 하는 구성원들이 이제 뭔가를 다른 기능들을 하는 담당자들한테 그들도 과거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청들을 막 던지게 되는데 어떤 CFO는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끊어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어서 이제 실제 경험도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잠시 저도 공감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책의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초기 단계 스타트업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사전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겪는 이슈를 저희 책에서 네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째, 재무제표. 둘째, 지분과 주주명부. 셋째, 투자유치. 넷째, 세무시가 있다. 이 중에서 스타트업이 가장 간과하거나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나유영 회계사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거 다 초기 스타트업한테는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굳이 하나를 꼽자고 하면 제 생각에는 재무제표인 것 같아요. 초기 스타트업은 사실 재무 담당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경영진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다른 업무를 같이 겸하면서 이제 담당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의외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숫자는 다 있으세요. 이제 우리 회사 매출은 어느 정도고 손익이 어느 정도다라는 감은 다 있으신데 그 숫자가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주로 이제 경영을 하시다 보면은 현금주의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아 이거는 비경상적인 비용이야 라고 아예 임의로 딱 제외시켜 놓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비용만 이제 고려를 해서 실제 재무제표상의 손익과 머릿속에 있는 숫자가 좀 다른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은 특히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재무에 신경을 쓰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좀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아 내가 누락한 비용이 뭔지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한 게 뭔지 이렇게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된 재무제표와 내 머릿속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절차를 좀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가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제 매출 어느 정도 나오세요 하면은 매출액을 부가세 포함으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 재무 숫자에 이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고 재무제표는 보통 언제 처음 보시냐면요 대표님들이 이제 은행 가실 때 그리고 신보 가실 때 그때 보통 이제 처음 보죠. 결국엔 이제 외부에서 우리의 재무제표를 요청할 때 아 그때 그러네 우리 재무제표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봤을 때도 뭔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물론 이제 영업에 집중하시겠지만 뭔가 재무제표라는 걸 한 번도 보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제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슈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지분과 주주명부입니다. 사실 쿼터북 같은 경우는 이 주주명부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주주명부와 지분과 관련된 정말 많은 실수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혹시 공유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그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약간 답이 없는 영역이기는 할 텐데 어떻게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들 이제 하시고 뭐 특정한 이제 하나의 세팅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사실 이제 이 지분 관계라는 거는 한번 세팅하면 바꾸기는 매우 어렵고 근데 만약에 바꿔줘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되는 거인 거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고민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이 지분을 처음에 나눠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가치관을 갖고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세팅을 하느냐 이런 게 이제 하나 첫 번째가 이제 종종 많이들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세팅을 해서 웬만하면 또 안 바뀌긴 하겠지만 정말 바뀌어야 될 일들이 또 간혹 분명히 또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계시긴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의 구성원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제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이제 예방책도 필요한데 그게 이제 처음 설계 당시에 그런 as is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정말 골치 아파지는 케이스들도 이제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초기 투자의 경우로 이제 보자면 심지어 어떤 좀 깐깐한 뭐 예를 들어 뭐 좋게 말하면 깐깐한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투자를 이제 유치를 하실 때 어떤 이제 초기 투자사들 같은 경우는 아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뭐 모든 거를 지금 행복하다는 그 경우 하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지만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들을 해놓으셨냐 막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코파운딩 어그리먼트들 안에서 뭐 우리가 베스팅을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커밋하는 거는 뭐 베스팅 얼마, 그 다음엔 베스팅 얼마, 그 다음 베스팅 얼마 이런 게 있고 없고 나중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고 이게 없어서 뭐 유명한 정말 많이 다 알고 계시는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이게 한참 문제가 돼서 뭐 파운딩 멤버들끼리 뭐 소송도 막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로 그런 이제 이벤트들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훨씬 대처가 좀 유연할 수 있고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얼마나 잘 갖춰지느냐도 이제 많이들 이제 돌이켜 보셨을 때 되게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미국에서
파운더들끼리 지분율은 얼마로 세팅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명, 뭐 예를 들어 코파운딩 멤버 두 명이다, 뭐 세 명이다, 네 명이다. 그러면 N빵의 비율로 보니까 두 명이 파운딩 회사인 경우에 N빵으로 했다, 50대 50으로 했다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 3명이다 그러면 N빵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했다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4명 파운딩 멤버인데 N빵 뭐 25%씩 했다, 그 경우는 전체의 경우에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웬만하면 누군가 약간 총대매는 사람이 좀 뭔가 부여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뭔가의 결정에 있어서 어쨌든 누가 조금 더 큰 책임을 갖고 조금 더 뭐 이 필요한 액션들을 취하고, 이런 세팅이 주로 좀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라는 약간 업계의 좀 일반적인 뭐 입장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론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도 뭐 이런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듯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총책임자가 뭐 누군가가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생긴다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의 그러면 책임에 맞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분율은 얼마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 하실수록 나중에 훨씬 좀 편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N빵은 하지 말고 최대 주주 한 명을 만들어라. 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스톡옵션 설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사전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저희 평소에 업무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가 뭐냐라고 해보면 스톡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톡옵션은 사실 뭐 초기, 뭐 성장기, 뭐 후기 할 것 없이 정말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고요. 그리고 저희 책에서도 이 스톡옵션은 별도로 빼놨어요. 뒤에 스타트업 필수 아이템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스타트업 부여 관련 용역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한 회계법인일 텐데 그거를 이제 리딩하고 계시는 김은모 회계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나요? 설계할 때. 네. 일단 뭐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건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이제 스톡 옵션을 부여를 하셨는데 두 번이나 잘못 부여하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좀 도와달라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게 많고, 이게 법무 이슈나 아까 최동현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분 관계라는 게 근본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그런 이슈에 이제 세무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누군가 뭐 대표님이나 CFO분들이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역화해서 뭐 전체를 부여 전체를 이제 담당하거나 일부분 자문하거나 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뭐 여기서 이제 스톡옵션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네, 책에도 일부 내용이 좀 있어서 책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스톡옵션 업무를 많이 하면서 좀 느꼈던 제일 안타까웠던 거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해드리면, 일단 부여하실 때 뭐 그냥 생각 없이 조금 네 그냥 몇 퍼센트 얼마, 그다음 행사 가격 얼마, 액면가 이렇게 정하고 그냥 쉽게 부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초기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나서 스톡옵션을 부여하시면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시작할 땐 비과세가 한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현재 비과세가 2억 정도로 확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부여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벤처기업 인증 안 받고 부여하셨다가 취소하시고 재부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꼭 가능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 있으시면 네, 벤처기업을 받고 나서 스톡옵션을 부여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사하실 때 뭐 계약에 따라서 행사 시기 조율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행사 시기 조율이 가능하다면 행사하기 전에 와서 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뭐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미리 뭐 과세,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체크해볼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행사하시기 전에 한번 좀 전문가랑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다 하시고 오셔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요? 하시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손쓸 이제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네, 가능하면 행사하시기 전에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성장하신 기업들 중에서 행사하실 때 이제 행사자분들이 소득세 내시는 거 말고 법인에서 좀 법인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요게 정립된 지가 한 5, 6년밖에 안 된 상태여서 대기업분들은 많이 챙기시는데 스타트업분들은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 책을 네,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나 네, 지금 담당자분들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를 하셨거나 하실 예정인데 법인세를 내고 계시다 하면 한 번쯤 네, 칼럼 잘 읽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윤모 회계사의 말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스톡옵션 부여라는 게 여러 가지의 법이 혼재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벤처기업법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 파트로 넘어가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개인 소득세를 적용받고요. 그리고 부여한 회사는 법인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네 가지 법이 그냥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회사에서 담당자가 네이버 찾아서 하기에는 무조건 틀립니다. 보면. 그래서 한번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고 이제 성장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장기 이슈는 그걸 것 같아요. 이제 투자 유치가 가장 화두가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엔젤 투자가 아니라 정말 대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성장기겠죠. 그러면 투자 유치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지? 우리 회사의 밸류는 얼마지? 우리 회사의 밸류는 어떻게 측정되는 거지?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모 상무님,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쉽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숨돌림 틈도 없이 질문을 주셨는데 쉽고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좀 부담스러운데 네, 뭐 기업 가치 평가는 제일 대표님들이 관심 많으실 거고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투자사분들은 특히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실 것 같은데 기업가치 평가라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평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논리랑 로직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뭐 DCF 현금흐름 할인법이라고 해서 네, 회사의 향후 캐시플로우, 네, 회사가 나중에 매출을 얼마를 하고 비용을 얼마를 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마다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일지를 예상해서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과거 재무 정보가 아무래도 네, 들쑥날쑥한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DCF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 투자 받아보실 때 가끔 투자사에서 이제 현금흐름 사업계획 같은 거 제출해달라고 하면 요 평가랑 좀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종의 약간 추정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네,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EV EBITDA 뭐 혹은 멀티플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네, EBITDA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보통 더해서 계산을 하고 요거랑 회사의 기업가치, 다른 시장에 있는 뭐 상장된 회사나 혹은 거래가 M&A 뭐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회사를 대상으로 나랑 비슷한 업종에 있는 회사가 멀티플을 몇 배 적용받았는지를 계산해서 저희 회사에 환산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네, 에비타가 10억이 나왔는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100억이다 하면 멀티플이 10배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 회사의 에비타가 1억이라면 네, 반대로 기업 가치는 역산해서 10억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평가 방법을 설명드린 건 직접 평가해 보시라는 것보다는 요 로직 알고 계시면 네, 평가 결국 기업 가치를 계속 올려야 되는 대표님들이나 네, 회사 입장에선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네, 재무 정보가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DCF나 이 멀티플 모두 회사의 스토리나 네, 질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네, 실제 재무 수치와 함께 회사의 스토리, 성장 라인에 대해서 네,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기업 가치를 좀 더 높게 인정받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책에 그 재무제표로 읽는 기업 이야기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제목에 적자 기업은 EV, EBITDA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라고 해서 제주 맥주 이제 케이스를 저희가 실어놨습니다. 제주맥주가 실제 상장을 할 때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밸류에이션 어떻게 했지? 라는 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로도 찍었고 칼럼으로도 정리해봤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네,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투자 유치를 하고 투자 유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슈는 이건 것 같아요. 투자 유치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의 주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즉 지금까지는 그냥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의 재무제표를 궁금해했어요. 근데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 순간부터는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의 재무제표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나오는 이벤트가 있죠. 실사 내지는 감사. 그래서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실사 감사라고 하면 우선 두려운 생각부터 든다.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현 회계사님 이게 실사와 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과연 두려워할 일인가까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사와 감사 비슷하면서 엄청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감사부터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이 감사 이후의 보고서 결과물을 누가 왜 보느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회계 감사라고 하는 건 그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실적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런 재무제표를 주장하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결과물만 보여주는 게 이제 감사라고 말씀드리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회계 기준의 전문가분들이 아니시면 이걸 뭐 감사를 직접 하실 수는 없고 그냥 평상시에 기록하시는 회계 처리가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감사 때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은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감사를 이제 조금 두려워하는 건 이제 상장사 정도 되는 회사들은 회계 기준을 A로 적용하냐 B로 적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재무제표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본인들 이제 시가총액이랑 계속 연동되기 때문에 조금 감사가 중요해지는 거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감사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회계 처리를 하면 큰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사는 조금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 보고서를 보냐인데 실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잠재 투자자, 우리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단순 재무제표가 맞는지 틀린지를 중점적으로 보진 않아요. 오히려 그건 크게 관심 없고요.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건지, 지금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이익률이 맞는 건지, 제품별 또는 뭐 브랜드별 아니면 채널별 돌고 있는 현금 지표들이 실제로 얼마나 타당한 건지를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보는 과정이어서 뭐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사 같은 경우는 그 실사가 진행되는 레벨 단계에 따라서 난이도나 깊이가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드 단계나 뭐 초기 엔젤 단계의 실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 너네가 정직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구나, 자금 관리를 정직하게 하고 있구나 정도면 실사 보고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단계가 시리즈 A, B, C 단계로 올라갈수록 실사의 난이도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고 뭐 당연하게도 시리즈 A보다는 시리즈 C에 들어가는 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극단적으로는 M&A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을 인수하는 거래여서 훨씬 더 디테일한 실사 단계를 거치게 되고 실사를 잘 준비하는 거는 뭐 제가 이따가 또 다른 질문도 연동된 게 있어서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실사는 두려워할 건 없다 라고 하고 제가 보통 고객사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실사 뭐 감사 두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멘트가 있는데 실사와 감사는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세무조사가 아니라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송승훈 CFO님께 이제 질문인데요. 제가 송승훈 CFO님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번 백그라운드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패널 중에서 실사와 감사의 경험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송승훈 CFO님은 공인행위사 출신이시고요. 3인에게 법이 이제 거쳐서 NC소프트 가셨다가 이제 네파 CFO 하시고 이제 지금 백패커 CFO 하고 계시는데요. 실사나 감사 가장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서 만약에 대비를 해야 된다면 어떤 게 뭘 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답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책을 잠깐 다시 읽는데 일단 네. 세 가지로 일단 저는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큰 세 가지 말씀드리고 조금 더 부연을 할 텐데 첫 번째가 책에서 나왔던 문구가 있어요. 건방 울사라고 그 건전한 방식과 올바른 사고로 저희들이 아무튼 회계 처리 아까 김경현 회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식의 어떤 적정한 그런 회계 처리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긴 했지만 회계감사할 때 회계사들이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실사를 할 때 투자자들이나 그런 실사를 요청하는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만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우리만의 스토리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티어링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또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사실은 이래라고 하는 것들을 지표와 숫자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스토리들을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회계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이제 회계법인 초창기 시절에 커리어 초기에 시작을 해서 그래도 제 나름의 그냥 방식을 그냥 공유만 한번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회계사들 가게 되면은 분석적 검토, 애널리티컬 리뷰라 그래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전기 대비 올해 숫자들을 보면서 큰 증감 사항이 있는 것들 일단 먼저 쭉 훑어보죠. 그래서 큰 증감 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결산 감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입증 감사라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잔액 검증이라든가 이제 매출과 비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들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계감 그 뭐 CFO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회계 처리를 저도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오고 나면 숫자에 대해서 큰 증감 사항들을 보면서 그런 특이 사항들이 있던 것들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 그걸 미리 준비하다 보면 실제로 회계 처리 사항이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계정자의 명세서 사실은 뭐 월 결산이라든가 분기 결산, 연말 감사, 연말 결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긴 할 텐데 주요한 계정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실제로 계정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계정 명세서라고 해서 아무튼 저희가 꾸준하게 결산을 제대로 한다면은 갖추고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 통해서 대표적인 자산 부채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회계 감사할 때 그냥 저희들이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사 관련해서는 뭐 FDD라 그래서 자산부채 실사와 그런 어떤 손익에 대한 실사 부분도 있긴 할 텐데 비즈니스 실사라는 관점에서 그 회사의 주요한 거래 지표라든가 뭐 공급과 수요 관점에서의 그런 다양한 지표들을 보게 될 텐데 실제로 뭐 CFO 관점에서 브로드 센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 회계 처리상에 나오는 매출에 대한 숫자들을 본다라기보다는 궁극적인 회사가 추구하는 탑라인 뭐 플랫폼이라고 하면 거래액이 있을 수 있겠죠. 수수료 베이스니까 매출은 수수료 베이스로 찍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뷰는 탑라인의 거래액이라는 관점일 거고 뭐 거래액이나 비용의 모든 관점들은 결국엔 수량과 가격의 합으로 곱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인수분해 가다 보면 책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고객 관점에서 분석, 지역별로 쪼갰을 때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탑라인과 바텀라인을 움직이는 드라이버들, 지표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그 지표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실제로 어떤 그 요청을 받은 대부분의 요청사항들은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답을 해드리지만 또는 그분들이 실제로 보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오히려 더 부각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나만의 대응 전략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실사와 감사를 준비하는 좀 어떤 일단 뭐 많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드리지 못하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장기 스타트업의 재무 관리는 비즈니스 전략과 연결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성장기 스타트업의 재무 관리자들이 뭔가 어떤 점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많은 후배분들하고 동료분들한테 좀 추천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에스워드 다모다란 교수님의 Narrative and Numbers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모다란 교수님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밸류에이션이나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보면 가장 크게 보는 두 가지 교재가 하나는 맥킨지에서 나온 밸류에이션 책이 있고 또 하나가 다모다란 교수님 밸류에이션 책이에요. 그 다모다란 교수님이 실제로 근데 제목 자체가 넘버스가 아니라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해서 내러티브를 앞에다 쓰면서 책을 한 거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한 절반 가까이는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 숫자들과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나라는 부분들을 말씀 많이 주세요. 실제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이렇게 회계생 그 감사인으로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CFO 생활을 하다 보면 회계나 재무하는 분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숫자에만 너무 몰입을 하고 기업 회계 기준과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스토리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계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스펙트럼을 또 보자면은 일반 회계라고 하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금과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들이 기본일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스펙트럼 중에 끝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경영의사결정에 필요로 한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회사의 목적에 맞는 회계 처리의 방식에 따라서 보여주는 관리 회계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회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는 뷰, 그것들을 제공해내는 게 관리 회계적인 그런 관리 리포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리포트들을 보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보다가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들어가거나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할 때 그런 요청사항이 있을 때 또 추가적인 분석들을 하는 게
뭐 소위 말하는 FP&A라고 Financial Planning and Analysis라고 하는 파이낸스 부서들이 따로 있을 거고 그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어떤 비즈니스에서 연결되는 그런 활동들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행 단계까지 연결되나라고 하는 게 전략 파이낸스 재무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회계서부터 시작해서 관리회계 그리고 FP&A 그리고 실제로 구성원 실무 구성원들이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환해 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단 하나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비즈니스 활동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성장기의 그 어떤 재무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실제로 숫자로 풀어내는 과정 그리고 숫자를 다시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성장기 과정에서의 재무 관리자들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장기 스타트업 재무 관리자들은 내러티브의 넘버스부터 읽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후기 스타트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기는 이제 가장 관심이 엑시지겠죠. 엑시실 텐데요. 먼저 한광택 CFO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원을 거쳐서 이제 쿠켓 CFO까지 하고 계시고 쿠켓은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엑시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엑시트 전과 후에 뭔가 CFO로서 아니면은 재무 관리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지. 네, 오해가 없도록 클래리파이 하면 전 엑시트 이후에 조인했습니다. 아, 네. 엑시트 이후에 조인했고요. 쿠켓에 엑시트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주주가 GS 리테일하고 NH 투자증권 쪽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주주로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선임권을 쓰셔서 저를 이제 같이 하자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지금 조인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쿠켓에 조인해서 전후도 관리하는 방식을 봤었으니까 봤었고 팀원에 있을 때도 KKR과 앵커라는 홍콩과 그 인터내셔널 PE들이 어떤 그 인수합병을 하면서 인수를 하면서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반으로 해서 요 질문에 대답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실제로는 이제는 저희가 이 스토리가 후기까지 왔잖아요. 스타트업 후기까지 왔으면 실제로 크게 대승적으로 재무 관리라는 사이드 측면에서 하는 일들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기업이 됐던 그 유수의 인터내셔널 PE가 됐던 정보의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 회사 내부의 경영진이라든지 의사결정권을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재무적 정보들을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공유를 했다면 지금은 GS 리테일 대주주 쪽에서 요청하는 정보들이 회계팀 다르고 관리팀 다르고 혹시나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에서 또 필요로 한다 그러면 RM 팀에서 좀 다르고 주기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시기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씩 다른 언어들로 혹은 그렇게 조금 다른 색깔들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고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공수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이 또한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그들도 새로운 프로토콜을 계속 도입해서 돌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한 바퀴 한 순배 두 순배 돌리고 나면 이것도 어쨌든 정해진 포맷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수가 시간이 좀 더 들어갈 뿐이지 대승적으로 크게 어떤 궁극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는 건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만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질 뿐이다 여기저기. 네 그럼 이제 사업 이제 후기 스타트업이면 이제 또 발생하는 이슈가 있죠. 뭐 자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까? 그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회계 용어가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아마 연결 재무제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김인모 회계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가 스타트업에게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만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네. 뭐 연결 재무제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결 재무제표라는 건 네, 여러 개의 법인을 그냥 하나의 법인처럼 마치 네, 각 법인을 하나의 사업부인 것처럼 하나의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과정이고요. 이걸 처음부터 새로 작성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각 법인들의 재무제표를 놓고 그걸 합산한 다음에 네, 정리할 것들, 각종 채권 채무나 자본이나 혹은 내부 거래들을 정리해주는 과정이라고 네, 간단하게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딥하고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뭐 사실 제 생각엔 대표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 영역인 것 같고요. 네, 연결재무제표가 그럼 뭐 연결재무제표 얘기를 처음에 꺼내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저희 법인이 3개 있는데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팩트는 내부 거래가 거의 없으시고 각 법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면 합친 것과 실제 연결재무제표가 그렇게 차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회사가 모회사에 매출을 하는 구조라거나 각각의 거래가 굉장히 많은 회사라면 정말 합산한 것과 완전히 다른 모양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거래 구조가 우리 회사가 자회사 혹은 뭐 인수한 회사랑 어떤 거래 구조, 사업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상장을 하게 되면 혹은 상장 이전에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IFRS로 재무제표를 변환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RS 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저희 회사의 주재무제표가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네, 그 이전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내부거래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부거래가 많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한 번쯤 작성해서 네, 혹은 주기적으로 작성을 하시면서 계속 관리하시면 회사의 진짜 실적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도 실제로 자회사가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시는 곳도 있고 네, 고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내부 거래도 굉장히 많으셔서 각각의 법인 재무제표를 보는 건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라서 월마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면서 담당자분이 이제 울고 계시는 곳이 있는데 네, 이처럼 네, 회사에 따라서 꼭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쯤 고민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즉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C레벨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IFRS를 안 쓰면은 연결이 이제 주재무제표가 아니라서 반드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부 의사관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결정 관리 목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에는 엑싯, 결국에는 회사를 매각하는 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MNP 김규현 대표님은 정말 수많은 회사를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미팅하시고 지금도 매각 자문 딜을 돌고 계시는데 M&A 어떤 거 준비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제가 이 사전 질문을 이렇게 보고 M&A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고 한 5분 정도 멍하니 있었어요. 사실 저 질문 하나로 지금 여기서 10시간을 떠들라고 해도 떠들 수 있을 정도로 워낙 뭐 복잡한 영역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시간을 떠들 수는 없고 저는 사실 이제 회계법인을 하다가 이렇게 MNP로 분사하고 나서는 엑싯이라는 단어만 고민하고 있다 보니 뭐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고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요 한 세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건 줄이다 보니 뭐 그렇게 됐고요. 일단 첫 번째는요. 대표님들이 가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이셔야 돼요. 그 가격에 대한 이해,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DCF다, 뭐 어떤 EBITDA다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M&A 현장에서의 계산 과정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되는 게 제 핵심은 아니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결국 그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미래에 어떤 상황을 갈 것이냐는 스토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투자 유치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과 마지막 엑싯 단계에서의 밸류에이션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전제가 다르잖아요. 투자 유치 시장에서는 제가 이런 계획으로 회사를 이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는 밸류에이션이 투자 이제 딜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요. M&A 단계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몇 년 근무를 하던과 상관없이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거래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래여서 대전제가 다르고
그 대전제가 달라짐에 따라 기업 가치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M&A 시장에서 어떻게 기업 가치 평가가 되는지를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후기 단계로 갈수록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냉정해집니다. 훨씬 더 냉정해지고요. 실제 비교하는 게 상장사 사례가 되는 거고, 다른 M&A 사례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리즈 A, B 단계에서의 밸류에이션 논리가, 나의 미래에 대한 논리가 훨씬 더 냉정하게 평가된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단순히 매출이 좋아야 된다, 실적이 좋아야 된다,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이 좋고 이익이 높고 매출이 높으면 M&A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실제로 제가 많은 M&A를 하다 보면 단순 매출과 이익이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딜이 잘 되진 않고요. 저는 그걸 굳이 줄이고 하다 보니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를 조금 좋아하는데, 같은 매출 100억, 같은 매출 100억인 회사도 어떻게 매출이 발생했고 이 매출이 어떤 밸류체인을 통해 형성됐냐에 따라서 펀더멘탈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실제 IPO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크게 보면 두 줄기예요. 그 회사의 기본기라고 하는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그 회사에 대한 인기, 산업에 대한 섹터의 뭔가 모멘텀이라고 하죠. 뭐 조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실 수 있는데, 펀더멘털과 모멘텀으로 주식 가격은 움직이는데, 실제 M&A 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 인해 딜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운이 아주 잘 따라줘야 돼요. 그럼 결국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회사가 M&A를 엑시트 성공하려면 훨씬 중요한 건 펀더멘탈인 것 같고요. 같은 매출을 일으키더라도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 매출이 나왔는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회사, 그런 기업이 저는 M&A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미 아까 답이 나왔습니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내러티브라고 하는 스토리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고 제 책상 위에 항상 올려져 있는 책이에요. 어느 정도로 스토리가 중요하냐면, 저희 MMP에서는 가끔 회식할 때, 야, 우리는 회계사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작가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M&A에서는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게 저는 이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어떤 미래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뭐 PE가 됐건 대기업 GS 같은 SI가 됐건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러티브 그리고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실 내러티브와 스토리를 완성하는 건 타이밍이기 때문에 M&A를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에 대한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일단 후기 스타트업들도 내러티브의 넘버스를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뭐 기승전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것 같고, 첫 번째 해주셨던 김견행 회사가 했던 거에 조금 제가 그냥 편한 언어로 쓰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시리즈 A에서 받았던 투자 밸류는 이거는 내가 나의 본 모습이 아니다. 결국에 내가 정말 링 위에 올라가면 다른 모습으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 그 주제가 하나 남았는데, 제가 이제 윤민혜 매니저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는 미팅을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3시 20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질문은 엄청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로 이제 현장 질문을 받기로 했는데, 뭐 준비한 거를 더 여쭤볼까요? 아니면은 현장 질문으로 넘길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사전 질문 사실 중요한 주제들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다 전달해 드린 것 같고, 이제 딱 10분 정도 해서 현장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 들어주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링하고 류로게이저의 자문을 맡고 있는 고동록이라고 그래요. 오늘 시의적절하게 좋은 내용으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시의적절히 이 책이 스타트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 아닌 다른 사업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이제 인터뷰에 나왔던 두 분 공교롭게 검은 옷을 입고 계시다. 저기 국회다고 우리 거기 이제 그분들의 사례일지 모르지만 또 마일드스톤의 사례일지도 모르지만 마일드스톤이 그동안 스타트업을 자문하면서 단계별로 가장 성공했던 그 자문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리고 그 요인이 뭐였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CFO를 스타트업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 이슈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스타트업이 그 복잡다난한 이슈들을 CFO를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마일드스톤과 같은 전문가 그룹이 끝까지 인볼브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실수도 줄이고 시의적자 거기에 대전제는 신뢰가 기반이 돼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 다 저희 쪽에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거기 우리의 양재경 네. 대표님 해주시고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마일스톤 너네 최고의 사례가 있었냐 정말 너네의 슬로건처럼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만들어본 회사가 있었냐 이 질문은 김기현 MNP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슨 회사를 네.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서 5년 6년 정도 전쯤에 이제 개인 지인의 소개로 아까 저희 서비스의 첫 번째 단계였던 기장 서비스 월 15만 원이었나요? 월 15만 원이었습니다. 네, 월 15만 원으로 기장 계약을 맺고 성장을 하셨던 회사가 있었고요. 한 2, 3년 동안 회사를 지켜봤는데 제가 조금 인상적일 정도로 회사가 잘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또 이제 회사가 잘 성장하니까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좀 친하게 지내다 봤는데 그 대표님이 우리 회사도 이런 게 M&A가 돼요? 라는 질문을 꺼내셨고 그때 제가 이제 몇 가지 과제를 드렸어요. 오케이, 대표님 엑시트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해오세요 라고 별 생각 없었는데 한 3년 뒤에 그걸 다 달성해 오시더라고요. 뭐 진짜 해오셨네 해서 결국 6년 차 정도에 뭐 그래도 M&A 전체 시장에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600억 정도 밸류로 엑시트를 하셨던 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사례 중에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간 사례 중에 가장 성공 사례지 않나 싶네요. 뭐 첨언을 해드리면 저희가 그 거래를 한 건 하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더벨 리그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벨 리그테이블에 이제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이제 뭐 어찌 보면 중소형 딜에서는 꽤 큰 딜이었고요. 그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거는 그러면 그냥 CFO 안 뽑고 그냥 너네한테 맡기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일단 맡겨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제 감사하고 제가 근데 그 뭐 요새 시장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CFO 아웃소싱 서비스. 근데 저희가 예전에 기업 개업 초기에는 저희도 CFO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뭐 월 200이든 300이든 받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서비스 라인 12개를 쭉 보여드렸는데 거기에는 CFO의 C자도 없습니다. 해보니까 CFO는 아웃소싱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방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데 이게 스타트업의 과업이 아까 제가 되게 한광택 그 CFO님의 쓰신 단어에 인상 깊었던 게 파운더와 이고를 공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CFO라는 거는 사실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냥 파운더와 이고를 공유할 정도로 정말 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정말로 진정한 CFO가 되지 CFO를 아웃소싱한다 이게 단어 자체가 뭔가 모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은 그냥 어찌됐든 외부에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즉 회계법인을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의 제가 봤을 땐 CFO 역량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맡겨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현장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네. 네. 이 하나의 질문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 저는 10년 동안 월급을 받았고요. 10년 동안 지금은 월급을 주고 있는 네,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조 유통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스카이랩의 박종일 대표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회사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재작년 80억, 작년 123억, 올해 150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서구식의 투자 유치 엑시스에 대한 방법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래오래 하는 일본식 경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아메바 경영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서 회사의 관리 회계를 하기 위한 담당자를 뽑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200명이 넘는 이력서에서 관리 회계를 공부한 분을 못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 관리 회계는 가계부와 같은 것이고 재무 회계는 외부 투자 대출 등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칫 관리 회계가 이 과정상에서 잘 관리되지 못하면 사실 재무 제표의 결과도 잘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저는 ABC 원가 분석을 포함하여 관리 회계를 잘 하실 수 있는 저희의 파트너를 혹은 채용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거나 혹은 내부적으로 우리는 관리 회계 잘 할 수 있다. 아까 그 송승훈 CF님께서 관리 회계라는 용어를 잠깐 쓰셨는데 제가 책이나 혹은 유튜브에서도 봤지만 사실 내용이 간단하다 보니까 저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참고로 제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은 은행에 다니는 회계사분이세요. 그분한테도 물어봤는데 요새 관리 회계를 누가 하냐고 하셔서 제 고민이 더 깊어져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은 좀 비겁하지만 송승훈 CF님께 제가 제가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관리 회계가 뭐 사실은 보면은 뭐 그 서점 가면은 그냥 관리 회계 책들도 있고요. 보면 말씀하신 ABC 뭐 공원이 뭐 조업도 분석 뭐 CVP 뭐 굉장히 뭐 많이 있긴 한데 그냥 큰 컨셉에서의 관리 회계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회사의 기본적 사실은 이제 뭐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을 모든 회사의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그 상황들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일괄된 어떤 하나의 공통된 양식을 가지고 하나의 양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뻔한 매출과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관리비 그리고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그 분류법에 따라서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당연히 그냥 통일된 양식 보니까 기본적인 상위 레벨에서의 기본적인 회사의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경영의사결정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변동비와 고정비를 봐가지고 책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공원익 분석을 통해서 회사가 어떤 생존에서의 필요한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 뷰가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일반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 외에 관리 회계적인 마인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그 책을 바라보는 건 너무 맞는 거고 하겠지만 그 맥락만 가지고 해야지 그냥 관리 회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의 실제 기업 회계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탑라인이라고 하는 레버뉴 스트림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비즈니스별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다 P 곱하기 Q로 만들어져 있어서 수량과 가격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수량이라고 Q라고 하는 것은 그럼 또 공급자 관점과 수요자 관점에서 또 나눌 수도 있고 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 횟수와 주문당 가격이란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해내고 그리고 도해낸 것들에 따라 가지고 그 각각의 지표들을 움직이는 그런 원가들은 또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제 변동비들 그리고 그게 재량적이냐 비재량적이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다 보면 어떤 식의 우리 회사의 큰 하나의 그냥 한국모함 같은 우리 회사가 이제 하나하나 그 인수분해가 돼서 보여지는 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해내고 우리 회사에는 맞는 것들은 이 관리계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원가의 종류 그리고 매출의 종류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만의 그런 그 로직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비즈니스하고 소통을 계속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실제로 사실은 지난 연말에 그 제 아는 후배 스타트업 대표한테서 재무관리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한번 그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래서 다 듣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뽑아요? 라는 질문을 똑같이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뭘 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낸스와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좀 더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큰 세 가지 맥락이 있긴 한데 근데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이것도 뭐 완벽한 대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생각 하나 했던 거는 일단 밸류에이션 작업이란 걸 한번 해본 사람 프로젝션이란 걸 해본 사람
그 프로젝션과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그 관리적인 마인드에 따라가지고 캐시 인플로우, 캐시 아웃플로우가 어떻게 오고 그 캐시 인플로우의 그 레버뉴 스트림에 따라가지고 어떤 식의 흐름이 있을 때 그 레버뉴 스트림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맥락을 다 꿰고 있어야 그 밸류에이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던 그 회사를 전체적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뷰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툴과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뷰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서 마침 딱 말씀을 주시고 양 대표님도 이렇게 넘겨주셔가지고 말씀을 네. 드려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제 1시간 반 다 마무리했고요. 저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윤민혜 매니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아마 그 질문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제 저자나 아니면 이제 CFO님 대표님과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으실 텐데요. 그 전에 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 우선은 지금 고생해주신 양재경 대표님과 그리고 패널분들을 박수로 맞이하면서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 스타트업 온라이언스가 이제 다음 가이드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스타트업 온라이언스로 제안을 주셔도 좋고요. 오늘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저한테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현장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가이드북 한 권씩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주변에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소개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북토크 여기서 마치고요. 끝난 이후에 30분 동안 이제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시간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